엄마를 보면 제가 내림받기 전에 너무 힘들었던 막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혼도 하고 혼자 애도 키우고 막 되게 버겁게 힘들게 살았어요. 자꾸 갑자기 그 옛날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불과 한 횟수로 9년 정도 됐는데 아니다 10년? 선생님이요. 아니 혼자 이제 애 키우고 막 이렇게 한지 그 정도 됐는데 그때 내가 생각이 나면서 엄마랑 자꾸 매칭이 되네요. 혼자 힘든 거 어떻게 그게 다 안고 감당하고 사셨니? 그리고 어딜 가면 엄마가 신의 가물이다. 촉이 있다. 뭔가 집안의 그런 진력이 뚜렷하다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고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여자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뭐가 다 좋은 일이 있겠어요. 저도 역시나 옛날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 잡아먹었다는 소리도 들어보고 또 아이도 나 때문에 아픈가 나 때문에 이런가 라고 하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서 저는 실제로 내림을 아이 때문에 받게 놀아라고 결정을 짓고 왔어요. 저희 아이가 너무 많이 아파서 저도 그랬어요. 네. 4년 동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낌이 많았고 꿈도 너무 많이 꿨고 저 또한 아기 낳기 전부터 너무 많이 아팠고 저도요. 또 이미 말문이 트인 상태에서 친구들이랑 술을 먹으면 제가 친구들 점을 보고 있고 친구 아버지의 넋을 타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수친의 제자가 될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 엄마. 근데 부정하고 싶었던 건 있었죠.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확신은 안 서는 것 같아요. 엄마 스스로가. 근데 지금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딸 아이의 사주를 넣어주셨는데 이 아이의 그냥 사주를 봐서도 신의 가물이야. 신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맞아. 근데 엄마네 쪽만 있는 게 아니래요. 분명히. 이 양씨 집안, 아니, 성 얘기하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아빠네 쪽으로다가 지금 이쪽에도 그, 왜, 그거 있죠. 옛날에 상여 나가면 네. 앞장서고 했던 분들 있죠. 예. 그리고 지신 봐주고 토지 봐주고 사, 네. 몇 자리 봐주고 하셨던 분의 주력이 분명히 있어요. 모르시죠? 전혀 그건 못 들어서 잘 그쵸.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사신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남편분이랑 사셨을 때도 좀 많이 힘드셨나 보다. 네. 많이 남편분이 많이 밖으로 돌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사람 왜 사나? 그랬어요. 네. 내가 애 날러 들어왔나? 그 구박이라는 구박도 너무 많이 받고 사신 걸로 보이고, 네네. 뭐, 언어 폭행도 네. 있으셨을 거고, 뭐, 몸적으로도 굉장히 실갱이 아닌 실갱을 되게 많이 네. 한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엄마가 맞아요. 어떻게 보면 도망 나오듯이 맞아요. 나온 거잖아요. 아기 됐고, 나 살려고. 우리 맞아요. 아기 죽을까봐. 진짜, 진정 맞아요. 그래서 도망 나오듯이 이렇게 해서 나와서 살았는데, 내 아이가 점점점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고 버겁대. 왜? 그러니까 특수하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특이하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상하다라고 해야지 맞는 건지 모르게 이 아이가 되게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예민해요. 있어요. 예. 엄청 예민해요. 맞아요. 그러고 벌써 눈이 트였어, 이 아이가. 화경이 트였어요, 엄마. 그리고 자꾸 안 봐도 될 것들을 보게 되고, 이게 증세가 심해지고 예민해지게 되면 늘상 남들이 안 보였던 게 자기가 보였으니까 예민할 때는 안 보여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대. 그래서 이 아이가 되게 무서움증이 많아졌어요. 아이가 겁이 많다고요? 그런 면으로. 대담한 것 같으면서 맞아요.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이 아이가 불안증이 오기 시작했다고. 근데 그런 아이를 보면 엄마가 너무 힘들고 이 아이가 또 엄마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할 때도 있나요? 함부로 한다는 게 어떤 아이가 좀 이렇게 엄마가 감당하기 힘든 행동들을 할 때가 있냐고.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이제 말이 통하는데도 컸으니까. 불구하고 말을 하면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뭐 행동으로 이제 한다든가. 막 그러니까 막 난폭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막 악을 쓰고요. 그러니까 막 떼쓰고 막 이렇게 엄마 감당하기 힘든 행동을 네. 순간에 한다고 이 아이가. 네. 맞아요. 그럴 땐 엄마가 그 전에는 엄마가 달래기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안 돼. 전혀. 그리고 증상이 점점 좀 심해지기 시작을 했고 3, 4년 전이라 그래요. 3, 4년 전에 누가 돌아가셨어? 3년 전이요? 네. 3, 4년 전에. 그 뭐 친가 양가요? 응, 다. 그러니까 상문이 한번 집안에 났었나 봐. 있었어요. 그 진짜 저, 이 횟수로는요. 네. 2년 횟수로는 오래됐으니까. 꽉 채워서. 횟수, 재작년 9월에요. 작년 9월 말고 아 재작년 9월에 저희 큰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마지막. 그 전에도 있었다는데. 그 전에요. 왜 갑자기 또 당황했나 봐요. 긴장이 좀. 아니 천천히 생각해. 그 전에 상문이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 상 그게 제일 가깝게 봐서 그런지 그게 횟수로는 이제 3년째 되네요. 네, 그렇죠. 3년 됐네. 근데 그 상문이 시작이 아니라 그 앞전에 상문도 있었는데 네. 엄마네가 이 그 상문이 난 이후에 집안의 상이 조금 끼면서 내 부모자의 건강 수도 조치를 못했고 맞아요. 내 아이의 이상 반응, 행동하는 면도 더 심해졌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부모님 두 분이요. 예. 정말 두 분 다 하루아침에 중증. 맞아요. 갑자기 집안에 곡소리가 나면서. 나 진짜 소름 끼쳐. 친정 엄마는 하루 정말 하루아침에 갑자기요. 그러면서 엄마네가 원래 신의 가물 때문에도 힘들었고 확인도 트인 건 맞지만. 무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반인인데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상태의 집안에 곡소리가 나고 상문이 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그것들의 기운들로 인해서 힘들고 뭐 부정한 기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아이가 고스란히 느끼고 또 내 부모자가 그거의 상문의 기운으로 몸수가 안 좋아지면서 고비가 없었다면 거짓말이야. 두 번의 고비가 있었대요. 부모님이요? 맞아요. 건강으로.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집안 식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또 질투상이 나나 맞아요. 덜컥 겁먹은 것도 있지만 네, 맞아요. 정말 그 두 번의 고비를 지나고 난이 조금은 괜찮아졌지만 내 어머니죠. 여기 처음에 알려주신 분이 그 어머니 기운조차가 지금 되게 좋지가 않아요. 아, 건강이. 아,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앓고 있으셔야 되고 네, 맞아요. 좀 누워 계셔 있으셔야 되고 지금 앓고 있으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 어머니자가 앞으로의 병세도 조금 악화될 일이 있다. 그래서 상문이 한번 또 날 일이 있대요. 근데 이게 내 어머니 상문이 아니길 바라는 거야. 엄마 네. 스스로 자체가. 네, 왜? 네. 그래도 내 정신적 지주가 내 부모자니까. 맞아요. 네. 네, 엄마가 내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이 힘든 시기 여기까지 오면서 버틸 수 없었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 어머니도 지키셔야 되고 내 아버지도 엄만 지켜야 되고 내 딸도 지켜야 돼. 맞아요. 그리고 엄마네 목신의 벌전이 또 있어. 나무. 뭐, 나무요? 나무 잘못 건드리는 것도 있대요. 뭐 집안에 그래서 이런 거. 집안에 상문이 나기 시작한 거야. 목신이요? 혹시 네. 산소가 있는데 이런 걸 정리를 하면서 나무를 건드리신 게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건드리질 말아야 될 나무가 있대. 네. 몰라. 몰라. 그리고 자살인 듯 아닌 듯 가신 여자분이 누구예요? 자살인 듯 아닌 듯. 좀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고 뭐 이렇게 미친 게 아니라 심리 상태가 되게 불안했던 여자분이 있었대. 근데 이분은 좀 조금 됐어 가신 지. 그래요? 친정적으로. 엄마 쪽으로 해요? 그걸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막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막 점을 보는 거야. 내가 막 엄마가 그렇게 사시나 봐 지금. 여기 엄마가. 제가요? 맞아요. 막 두서가 없이 막 여기도 신경 써야 되고 저기도 맞아요. 신경 써야 되고 막 이런가 봐. 나도 지금 두서없이 지금 점을 보고 앉았잖아. 근데 저 그래요. 결론은 그 여자분은 신가물 때문에 가신 거야. 그래서 이런 신가물이 있는 여자분의 자살기라든가
혹은 자살처럼 보이나 자살이 아니게 신병으로 가신 분들도 있어. 그러면 이런 분들은 말명으로 이렇게 비친 조상으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조상이라고 딱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기도 신까물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아는 소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을 신으로 모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분 이렇게 무당들이 보면 이런 분들 말명이라고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말명이요. 그래서 엄마네는 말명바람도 있다. 왜 내가 너무 아는 소리를 많이 해. 엄마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맞아요. 그리고 내 따님도 나이에 비해 너무 어른스럽고 말을 너무 빨리 트이고 생각이 많아요. 이 아이한테도 왜 이 말명바람이 안 가겠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 또한 엄마네도 원인이고. 그래서 엄마는 내가 차라리 신의 제자가 돼야 되나? 어?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집안이 어수선하고 뭔가 힘드니까 진짜 신가물 때문인가? 아닌가?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신을 받으세요라는 말은 안 나와. 아, 저 그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신명이 어느 정도 집안에 신의 기운이 있고 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모셔놓고 분리자고 외기자고 무당이 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많이 있지는 않아. 네, 네. 그러니 나는 만약에 내림을 못 받지는 않으실 거야. 받으실 건데 앉아서 여기서 상담만 하시고 이렇게 하실 거면 뭐 하러 제가 신 내림을 함부로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점쟁이 하려고 무당 내림을 받지 마시라는 뜻이야. 말문이 어느 정도 트였 이런 건 알겠지만 말명이 좀 앞장선 집안이기 때문에 엄마네는 신가물도 있지만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아까 목신의 벌전도 있고 그리고 산 벌도 들어와. 산신을 잘못 산신에서 노했노라. 거기에서도 벌전이 들어오면서 집안의 조상들이 또 한번 휘짓고 간 집안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리고 이 아이 엄마 아이 데리고 상갓집 가지는 않잖아요. 한번 갔었어요. 왜 갔어? 나 순간에 왜 아이 데리고 상갓집을 갔 안 데리고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잘 안 데리고 다니시는데 라고 하는데 순간에 상갓집 보이지? 거기도 안 가야 될 때도 갔대.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두 맡길 번. 맡길 데가 없어서 안 간 거, 데리고 간 거야? 맞습니다. 두 번. 거기서 너무 많이 묻어왔어. 그러니까 얘한테 자꾸 본다른 상문도 들어온다니까 지금? 맞아요. 상갓집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미 영이 맑아지고 트이내고 화경이 트이는데 그런 데를 갔다 오면 장례식장 가면 거기만 가? 옆에는 없어, 엄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상갓집 가면 비방 갖고 가는 게 꼭 내가 다녀간 그 상갓집의 그 기운만 따라붙는 게 아니라 저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방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 아이한테는 너무 그러니까 깨끗한 도화지에다가 이것저것 더러운 물감들은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갑자기 막 구역질 나오려고 그래, 그 얘기하니까. 이 아이 음식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 엄마. 근데 그게 엄마가 모르고 그런 거니까 엄마 탓하는 건 아니야. 어, 또 내가 괜히 데리고 가서 또 그랬나 봐 이러면서 속상해 하지 마. 늘 그 생각은 있었어요, 사실이요. 그런 것들은 풀 수 있는 것들은 풀면 되니까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엄마 나름대로는 여지껏 내 생활 패턴대로 아이 열심히 키운 거 맞으세요. 고생 많으셨어. 어? 몰라서 그랬던 부분들은 고쳐나가면 되니까 힘내세요 일단은. 아, 고맙습니다.